네, 안녕하세요. 집수리 달인이고요. 오늘은 식당이라고 했는데. 예, 네, 저 뚫었는데 또 막. 옛날에 한번 뚫었었고. 예. 네. 안 쓰는데도 올라와요? 안쓸땐안 올라오는데 저희 막 설거지하고 그러니까는 안쓸땐안 올라오잖아요. 그럼 여기만 문제고 여기서 물을 쓰면 일로 올라온다고요? 여기서 쓰면 여기만 그래요? 네, 알겠어요. 물 틀면 이쪽에서 여기쪽으로 안 올라와요? 여기로 올라온다는 거죠? 올라오네. 예, 알겠어요. 여기 뒤에 또 뭐, 물 나오는 데 있어요? 없어요? 어, 저 배관 거꾸로 이쪽으로 하나 더 있는데? 기름 봐. 와.
들어가 있어요. 컵이에요, 뭐예요, 이거. 트랙 같은데? 저거 빼내야 돼, 일단은. 이거.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? 와.
아니 뭐야? 아니야 이거 전에 업자 왔던 사람 저기 고객님이 직접 부르셨어요? 아, 이 사람 여기다 장비 박아놓고 스프링 걸려갖고 끊어져갖고 그냥 갔어요. 아, 여기 보세요. 스프링. 아, 아무리 돌려도 뭐가 이상해. 보세요. 이게 전에 업자가 그냥 끊은 거예요, 그냥. 스프링. 예, 네, 못 빼다가, 못 빼서. 고객님 부르신 적 없어요? 한 번도? 네, 저는. 와. 문자는 이상하더라. 쓸 수 있게는 만들어 드릴 거예요. 그동안 저 스프링 때문에 계속 막히고 막히고 했던 거예요. 그리고 저거 이거 스프링 그 예, 업자가 걸려가고 이제 안 빠지니까 그냥 끊어놓고 간 거고. 그리고 있어 이거 작업하면서 그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였냐? 어디였어? 누가 한 거야? 예, 요게 배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거 빼낸 거야. 예, 이거 이것 때문에 더 막혔던 거고. 일단은 물이 좀 빠지게끔 제가 소통해드려야 돼요. 그럼 이걸 다 깨고 해야 돼요? 나중에 스프링 빼려면은 여기는 깨야 돼요. 여기쯤 깨가. 예, 뺄 때. 예, 지금 여기서부터 길게 차 있어요. 여기 엉켜 있어요, 여기.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쨌든 간에 뭐 뚫어가지고 뭐 좀 바닥 다 해가지고 다시. 그쵸, 이제 안 되면 깨야죠. 이제 저도 이제 최대한 해드리고 가는 거고, 원인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. 지금 제가 이만큼 이것도 들어가 있어서 다 뺀 거예요. 아, 들어가 있던 거예요? 예,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. 스프링 다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 엉켜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이 안 되니까 공사를 하시죠. 작년에 저희 예. 전에 하던. 네네. 업장 이제 저기 뭐야. 네네.
일단 뚫었거든요. 소통 시켜놨으니까. 아. 보시면 물 철철 잘 나와요. 이제 여기 와서 보세요. 예, 네, 물 잘 나와요. 일단 일단은 기름 관리를 좀 이제 앞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, 일단 저 스프링을 좀 꼬이는 걸 조금 일단은 최대한 한번 건드려 봤어요. 아, 못 깨죠. 예. 예, 일단 물을 쓸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. 밑에선 잘 나올 거예요, 지금. 아까 밑에서도 다 작업했거든요.
고객님, 일단은 기름은 다 제거했어요. 보시면, 자, 여기 스프링이 여기 딱 꺾여 있죠? 네. 네, 여기 꺾인 데서 이제 여기를 깨가지고, 이제 나중에 공사하셔야 되고, 여기 주변에 이제 기름이 다 제거해서, 이제 물은 잘 나가요. 밑에 아까 보시면 물 잘 나올 거예요. 여기서 이제, 여기서 깨가지고 빼야 돼요. 여기서 빼야 되고, 두 개가 있어요. 이렇게 보면, 요 앞에 요, 여기도 있고.